예,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는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그죠? 예, 요 문제입니다. 그죠? 요런 문제는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문제 풀리겠네. 그죠? 보세요. 지금 매출액이 50만 원입니다. 변동비가 30만 원이고 고정비가 15만 원입니다. 이때 이익은 5만 원이죠. 그죠? 5만 원. 예. 그런데 여기서 매출액이 20%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그러면 변동비도 20% 증가해야 되죠?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그 묻는 말이 뭡니까? 이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묻는 말 잡으셔야 돼요. 항상 묻는 말. 예, 그러면은 매출액이 50만 원에서 20%면 10만 원 증가하면 60%죠. 60만 원이죠. 30만 원에 20%면 6만 원이잖아. 그죠? 36만 원. 고정비가 15만 원입니다. 이게 9만 원 되잖아. 그럼 답이 얼마죠? 9만 원이었죠. 근데 요 이럴 때 물을 때 이런 묻습니다.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런 묻기도 하겠죠. 아시죠? 지금 이익은 얼마냐 물었으니까 답은 9만 원이지만은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물었다면은 요 증가의 얼마 4만이 답이 되잖아. 그러니 문제를 다 아는데 답은 풀어놓고 나서 거기에 묻는 말을 잘못 알아서 답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 이래 아쉽죠, 그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한 문제 때문에 또 예?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얼마나 그거 참 그죠? 예. 아쉽습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친 날까지 꼭 묻는 말 때문에 틀린 문제가 없도록 저한테 강의 들으시는 분은 묻는 말 때문에 내가 차라리 몰라서 틀린 건 괜찮은데 아는데 묻는 말을 놓쳐가지고 틀린다는 면은 그죠? 그런 참그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도록 여러분들 꼭 요거 묻는 말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묻는 말에 밑줄을 다 쳐야 됩니다. 에,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제 문제집 들어갑니다. 문제집에 제가 이제 기출 문제로 다 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우리 주택관리사 1회부터 그동안 23회까지 기출 문제를 다 수록해놨으니까 물론 이제 그 중복된 걸 뺐습니다. 중복되고 너무 기초적인 거는 빼고 이어놨으니까 그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시고 또 제가 올려드리는 또 문제 매주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도 올라가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문제도 또 풀어보시고 예 그래서 문제 자꾸 접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꼭어뭐 이번 뭐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뭐 하여튼 이번에는 꼭 합격하셔가지고 주택관리사 자격 꼭 자격증 따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몇번할 차례죠? 10번이네요. 그죠? B 제품 20만 단위를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20만 개, 했네. 20만 개, 20만 피시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자꾸 이제 풀어보셔야만, 아, 이게 손익분기점 문제구나. 이게 말하면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원가 문제구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자꾸 풀어보면서 내가 숙달이 되어야만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자꾸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보세요. 고정비가 얼마죠? 40만 원입니다. 플러스. 변동비는 판매가의 60%다. 이 판매가잖아. 그죠? 요 60%는 10만 피. 이 회사가 100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단가는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그럼 이제 피 구하면 되겠죠. 그죠? 140만 원. 8만 원. 그죠?
8일은 8, 8, 7이 56, 8, 5, 40.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게 400만 원이네. 그죠? 그럼 요거 잘못됐네. 그죠? 요 400만 원하고 한 500만 원이잖아. 여기 40만 원이고 400만 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니 잘못됐죠. 그죠? 8, 예, 500만 원이니까 8, 6이 48. 8, 26, 8, 5, 20. 6.25 나오겠네. 62.5. 62.5. 예, 5번 정답. 예. 다음에 11번. 개당 600원이다. 판매 가격은, 예. 개당 600원을 팔고 있답니다. 600원에, 그러면 600큐가 되겠네. 그죠? 넌 고정비가 얼마죠? 800만 원이고. 변동비가 450원이다. 목표이익은 40만원. 이제 조금 자신감 생기죠, 그죠? 예. 그럼 이제 값 구하면 됩니다. Q 값, 예. 840만원 나누기 150. 빼니까, 그죠? 예. 아, 얼마죠? 5. 5일은 520, 560. 56 뭐 나오네, 그죠? 5만 6천 맞네, 정답 4번. 12번. 고정원가가 5만, 이게 5만 원이랍니다. 그죠? 고정비 5만 원이다. 개당 변동률이 40%면 이건 1Q겠네요. 그죠? 1Q를 해야 되죠. 이거 0.4Q. 변동률 40%. 목표이익은 4천 원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잖아. 그럼 5만, 4천 원 나는 영향이니까 9천 나오겠네요. 9만 2번. 13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40만 하면 1Q는 공원이익률이 40%면 고정비입니다. 그죠? 16만 원. 플러스 변은 60%죠? 60%면 0.6Q. 플러스 이익은 20만 원이다. Q값 36만 원. 나누기 0.4 하니까 90만 원. 그죠? 이렇게 나오죠. 아시겠죠? 그죠? 예. 예. 그런데 문제식은 다 지우고 있습니다만은 문제 모양이 가만 보면 조금씩 많이 다르잖아. 그죠? 근데 이걸, 이런, 여기 팁이 있는 이걸 자꾸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4번. 5천 개, 단가가 300. 자, 요 문제는 또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죠? 5천, 여기 5천 개. 단가가 300원. 그 이게 150만 원이네, 그죠? 여기에 공원이익률이 이게 25%입니다. 얼마고 물었네. 그럼 이게 답이지, 뭐. 375. 예, 정답. 15번. 예, 보니까 판매가가 100원이다, 100Q. 는 고정비가 10만 원이고 변동비는 60%네, 그죠? 요 60Q. 목표이익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보니까 세후가 나왔잖아. 40% 빼고 나니까 15,000원이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세전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40% 빼고 나니까 요걸 40%를 빼고 나니까 이게 얼마? 150만 원이라 그랬네. 그죠? 그렇죠? 아, 15,000원. 이거 얼마고? 얼마에서 40% 빼고 나니까 15,000원. 얼마에서? 보세요. 얼마에서 이 얼마의 40% 이걸 빼고 나니까 이게 15,000원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15,000 x는 말 나누기 0.6이 되죠. 그죠? 25,000원이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떤 분을 보면은 우리가 시험 이렇게 나와요. 30%를 빼고 나니까 7,000원이더라. 이거 얼마고 세후는 얼마? 아이고, 아이고, 말을 내가 잘못했네. 30% 빼고 나니까 7,000원이더라.
빼기 전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건 만 원이죠, 만 원. 만 원. 보통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예. 알겠죠, 그죠? 예. 근데 이건 어떻게 하나 하면 이런데, 7,000원 나누기 70% 하면 됩니다. 70%. 요거 빼보면 되죠. 요거 나누기 60% 하면 이거 나와요. 40% 빼고 나니까 15,000원이다 그랬죠, 그죠? 요거 값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5,000원 나누기 60% 하면 돼요. 요거 나옵니다. 25,000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7,000원 나누기 얼마? 70%. 한 번 더. 20% 빼고 나니까 25,000원이더라. 빼기 전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25,000원 나누기 얼마? 80%. 알겠죠? 그럼 바로 넣어버립니다. 예, 연습하세요. 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25,000원 나왔다, 그죠? 그럼 뭐 끝이잖아. 다 있잖아. 다 구하면 되죠. 125,000원 나누기 40 하면 답이 바로 넣어버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16번. 예. 제가 손익분기점 문제는 제가 좀 많이 풀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래. 아주 낯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공식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한테 강의 들으신 분은 공식에 막 대입하다 보면은 막 공식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셨는데, 저는 공식 하나를 가지고 막 대입하다 보니까 접근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다양한 문제를 풀이해 드립니다. 16번 보세요. 이것도 보면 30%다, 그죠? 7만 원. 그러면은 새우 7만 원이고, 7만 원이 70% 해보면 되잖아. 10만 원이다 하는 아쉽고. 자, 16번입니다. 보세요. 2천 원이다, 그죠? 2천 Q는, 예, 고정비가 30만 원, 변동비가 1200 Q, 목표이익은, 예, 10만 원 끝났네, 그죠? 40만 원 나누기 800 하면 되잖아. 500, 3번 답. 예. 17번. 요 17번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보세요. 개당 500원을 구입하고 팔 수 있다, 그죠? 예, 900원을 판매, 900원을 한 개당 900원에 예상하고 있답니다. 고정비가 매월 임대료가 고정비겠죠, 그죠? 플러스 변동비는 500원입니다. 500Q 플러스 이거 매출액의 20% 이거 씁니다. 여기 20%가 180Q. 요거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예, 답은 아마 909가 나올 겁니다. 예. 다음 19번 보세요. 예상 매출액이 19번입니다. 1Q. 매출은 아마 1Q. 는 고정비는 15만 원입니다. 그죠? 플러스 변동비가 얼마죠? 7만 원이네. 7만 원이고, 요,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요, 70%니까,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지금 100만 원에 70만 원이네. 70%, 0.7Q. 왜, 지 아시겠죠? 그죠? 예, 끝나서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요거 15만 원, 0.3, 50만 원 답이네, 그죠? 답 50만 원. 21번. 예. 1Q. 이거 다 적으세요, 씨. 1Q는,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1Q는 고정비가 24,000원. 변동비가 40%, 0.4Q. 플러스, 예. 자, 다시 보세요. 1Q는 고정비가 24,000원. 그죠? 그리고 고정비, 총 변동비가 48,000원이죠. 40%니까 여기 4Q 또 변동비 40% 나왔네, 그죠? 이거 좀 이상하네, 그 문제가, 그죠? 자, 보세요. 1Q는 고정비가 24,000원 나왔고 변동비가 40% 0.4Q 했는데 또 변동비 또 나왔다, 그죠? 좀 이상하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이럴 때는, 예, 여기다가 보세요.
총 변동비가 48,000원이잖아, 이게. 그죠? 총 고정비 24,000원이죠. 이 변동비율이 40%입니다. 이건 100%잖아, 그죠? 고정비 60%겠죠. 손을 분기점에. 그렇죠. 잠깐 있고. 변동비율 40%니까, 그러면은, 변동비율이 40%다. 변동비가 48%.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다시 볼게요. 변동비율이 40%고, 변동비가 38,000원이고, 고정비가 24,000원이다. 그죠? 24,000원인데,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 이거는, 여기 제로가 되니까, 여기 72,000원, 이게 손익분기점 되어버리겠네. 그죠? 72,000원. 뭐, 간단하게 나와버리네. 예. 다음에 22번. 300원에 판매한 300Q는 공원이익률이 25%입니다. 그죠? 25%다. 고정비 25%. 총 판매량 5,000단이다. 그럼 이게 5,000단이 나왔으니까 이 150만원 나와버리잖아. 는 고정비가 25%. 여기 25%. 여기 25%. 아까 한 문제 같은 거. 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문제가. 그죠? 문제가. 꼽으면 되죠, 그죠? 예, 375. 예, 1번 정답. 예. 23번은 하지 마세요. 예, 22번까지만 하시고, 예, 앞으로 좀 돌아오세요. 다 풀었습니다. 그럼 저 553도 다시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CVP 분석에서, 예, 여기 원가저도 분석, 우리 대표적인 분석이 바로 손익분기점인데, 기본 가정이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 매출액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눌 수 있고, 요거는 매출액에 비례하고, 고정비는 일정하다 했습니다. 예. 그 뭐 그래프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넘기세요. 555쪽에 보시면 그 공식이 많이 나오죠, 그죠? 공연이익률, 뭐, 손익분기점 판매라, 이런 공식, 이 공식 외우지 마세요. 우리는 딱 필요한 건 뭡니까? 뒷장에도 보세요. 공식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는 딱 요거 하나. PQ는 고정비 플러스 AQ. 요걸 가지고 전부 사용합시다. 알겠죠? 예, 사용하는데. 그거 보시면 556쪽에 5번이 있습니다. 안전한계율 해서 MS 비율 했죠. 마진 오브 셰프티요. 줄임말인데. 예, 보세요. 뭐냐 하면은.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매출에 대한 변동비 비율은 변동비율이죠, 그죠? 변동비율이고, 요거는 말하면은, 매출에 대한 변동비 60%잖아, 그죠? 공원이익률은 40%죠? 예. 요거는 30%죠? 요거는 10%입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러면은, 요걸 우리는 변동비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비율. 요거는 공원이익률이라 이라죠, 그죠? 고정비의 비율을 고정비율이라 이라 부릅니다. 근데 요거 이익 있죠? 요걸 우리 안전한계율이라 이랍니다. 안전한계율. 예, 요렇게. 아, 이익의 비율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MS 비율을 그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말하면 안전한계라 하는데, 그럼 안전한계율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이익의 비율이다. 그러면은, 요걸 시를 다시 적어볼게요. 보세요. 매출액에 대한, 매출액 마이너스 본전이잖아. 본전. 본전을 뺀 게 이익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여기 안전한계율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요 안전한계율 제가 문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전한계율 문제. 예, 그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567쪽에, 7쪽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찾았습니까? 예.
총 매출액은 100만 원이고 총 변동비가 60만 원이고 고정비가 30만 원일 때 MS 비율 얼마냐 물었죠. 안전환경율입니다. 자, 그럼 요 식은 요거라고 했잖아. 그죠?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매출액이 100만 원이잖아. 그죠? 100만 원이고 여기 100만 원이잖아. 요게 손익분기점이죠. 요게 요거란 말입니다. 요게 본전이니까 요거 없는 거죠. 여기까지 본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예, 보세요. 매출에 100만 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 1Q. 무조건 매출 나면 1Q입니다. 1Q는 고정비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변동비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죠. 자, 100만 원이 100%, 60만 원은 60%. 맞죠? 100만 원 1, 60만 0.6Q. 예, 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Q 값 구해볼까요? Q 값은 30만 원 나누기 0.4가 되잖아. 얼마? 75만 원 나왔죠. 요게 75만 원이다. 이렇게. 100만 원 분의 10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입니다. 100만 원 분의 25만 원 몇 프로? 25%. 안전 환경은 몇 프로다? 25%다 이겁니다. 예. 하시겠죠, 그죠? 예.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의사 결정 회의 요거는 우리가 우리 회계 문제 풀면서 제가 예, 문제 풀면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문제 풀이 할 때 의사 결정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예, 이걸 주문할 거냐 내가 만들 거냐 이거죠. 이건 이런 이제 우리 의사 결정인데 이거 우리가 뭐 단기 의사 결정이라 합니다. 우리가 장기 의사 결정은 이제 뭐 예산 같은 이런 건데 단기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뭐 주문이 들어왔어. 이런 주문 들어왔는데 요걸 주문을 내가 수락할 거냐 거절할 거냐. 즉 판단 기준은 뭘까요? 남으면은 수락하는 거고 손해 보면은 거절하는 거잖아요. 뭐 이익이 있으면은 내가 수락하는 거고 손해 보면은 거절하는 거. 그런 의사 결정입니다. 요거는 내가 제가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할 때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정리해 나갈 겁니다. 정리해 나가면서 그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설해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기본 과정은 손익분기점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첨부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회계 원리는 처음에 자 보세요 우리 공부했던 거.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이잖아요. 그죠? 기본 원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부르게 들어가면은 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죠? 재무제표, 분석. 그리고 이제 원가 관리 회계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론 하나 있었죠. 그죠? 제일 처음에 이론이 뭡니까? 우리가 뭐 회계를 하는 근본적 목적, 보강적 목적 같은. 그리고 순환과정 있었죠. 순환과정.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하고 붕괴를 붕괴장에 기장하고 그 붕괴장에서 원장에 전기하고 원장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는 것이 시산표고 시산표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결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 그 기본 순환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계 순환과정부터 해서 하나하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예, 해서 원가 관리까지 기본을 모두 끝냈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반복만 하시면은 시험에 충분한 60점은 충분하고 그래도 적어도 80점 따야 될 겁니까? 80점은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기본 과정을 가지고 이제 좀 이제 응용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문제 중심으로 또 풀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문제를 푼다 해서 문제반에 들어가서 회계 원리는 또 문제만 풀면 안 되죠. 그 문제에 따른 이제 요약 정리, 요약 강의를 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교재를 벌써 뭐 구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교재는 과거에 그 EBS 방송 교재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처음으로 주택관리사 최초 EBS 방송 교재로 선택, 채택되어 가지고 강의했던 건데,
그 교재에서 물론 그동안 이제 한 세월이 20년 넘었습니다만은 계속 보완하고 수정한 겁니다.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갖다가 좀 파였죠. 거기다가 기출 문제를 좀 그동안 기출 문제 부분을 또 이제 새로 거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기본 파트도 하면서 우리가 아예 막 시험에 대비해서 기출 문제를 좀 접해봐야 될 겁니다. 가장 좋은 문제가 기출 문제입니다. 어느 시험이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수 있도록 하고 또 그때그때 제가 내드리는 또 말하면은 보충 학습 프린트 같은 것도 참고해서 문제 또 풀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문제집, 이제 기본서 요 과정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또 제일 처음 회계 수능 과정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 고생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